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나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이너스의 손예진입니다. 오늘 전국 강사 자랑으로 모신 게스트는요, 비발디 연구소 소장님이신 이창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구독자분들에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비발디 교육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알려주시면 듣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비발디 제목 안에 거의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비전을 발견하라. 다른 말로 이걸 비전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나로 바꾼대요. 나를 발견하라. 성인들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신청을 하시나요? 그러면 정말 수만 수천 명의 수강생들을 만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수강생들 또 있어요? 직장인들 대상으로도 강의하시잖아요. 네.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 비발디 교육을 들으면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직장인들은 대부분 월급이라는 동기를 제일 우선시하기 때문에 막 열의가 있는 직원들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요거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바탕화면을 바꾸면서 자신이 막 조금씩 바뀌시는 분. 그리고 제가 그런 미션을 많이 내드려요. 책을 한 장 읽고 X를 꺼보자. X를 꺼보자라고 했는데 1년을 하셔서 저한테 12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원래 강의라는 게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의미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중들에게 의미도 주지만 제 인생의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강사계의 싸이라고. 싸이라는 가수를 보면서 공명이라 그러죠. 사람이 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몸매가 똑같아요. 네, 두 번째는요, 사실 제가 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싸이라는 가수도 주로 랩을 하더라고요. 막 비트박스 저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춤 웃기대요. 전 멋있는 춤을 절대 출 수 없는 몸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춤은 못 추는데 싸이 춤은 다 잘 춘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수가 꿈이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강사계에서 이렇게 재밌는 강사님이나 아니면 뭔가의 싸이처럼 이렇게 퍼포먼스가 있는 강사님이 안 계셔서 없죠. 거의 제가 없죠. 네. 강사계의 싸이라고 스스로 붙였습니다. 스스로. 근데 스스로. 강의 들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재밌게 막 노래도 해주시고 막 비트박스 네네. 해주시고 또 흥을 돋궈주시니까 좋은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듣는 분들 입장에서. 네, 맞아요. 강의도 재밌지만 이 싸이처럼 뭔가 에너지도 폭발시키고 그리고 가면 청중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렇게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다운돼 계시고 교육 별로 안 받는 거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막 되게 에너지 받았다. 그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온라인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었거든요. 그 싸이 패러디 뮤직비디오를. 그 뮤직비디오를 그냥 틀어드리면 사람들이 놀라세요. 그리고 나서 온라인에서 끝나고 나서 한 세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단점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거기서 춤을 춰버리니까 하니까 앵글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이 전신샷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춰보니까 좀 전달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뜨거우셨을 되게 좋아하는 하시더라고요. 네. 반응이 엄청 그 온라인에 그 침체되고 좀 뭔가 다운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강사가 좀 소통을 하지 못하면 거의 꺼버리거나 비디오를 끌 텐데 우리 강사님 강의는 제가 봤을 때 다 비디오를 키면서 엄청 신나게 춤도 치시고 반응도 엄청 뜨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노래 부를 때 되면 다 켜주세요. 신기한 건. 이렇게 강사의 이런 모습도 수강생들이나 듣는 사람이 즐겁게 본다 그러면 좋은 자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이야기 잠깐만 더 하면 공명을 통해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싸이에게 공명되면서 제가 싸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도 찾고 무대를 좋아한다라는 것도 찾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싸이를 얼마나 따라했는지를 사실상 강의에 연속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싸이 좋아했다. 그렇게까지 느끼고 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되니까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지 않아요? 온라인 강의 같은 데서는 특히? 많죠. 특히 그 하다가 얼마 전에 KT 사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담당자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안 된대요, 지금. 다행이다. 그런 상황들. 사실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안 되거나 예전에 또 컴퓨터가 조금 느렸을 때 버벅거리기도 했고 저쪽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대처를 잘 하실 것 같은데요? 당황은 했죠. 당황은 했어요? 당황은 했는데 당황한 걸 안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진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고 이벤트 MC를 하면 그 온라인 강의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만납니다. 제가 늘 드는 생각은 그 순간에 솔직하자. 만약에 안 되면 뭐가 안 됐을 때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자. 그렇게 늘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강사님만의 특별한 컨텐츠, 나만의 컨텐츠가 딱 명확한데 사실 강사들 중에서도 나의 컨텐츠가 아직 불명확한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 강의 컨텐츠 만들기라는 수업도 하시니까 어떤 것들을 위주로 강의를 하시는지 어떤 걸 알려주시는지 궁금해요. 아, 요즘 제가 많이 만드는 게 뭐냐면 책을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작가잖아요. 11권을 책을 썼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책을 썼는데 책이 잘 안 팔려요. 근데 좋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이 지식에 대해서 다들 대부분 몰라요. 그걸 내가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달하면 돼. 그런데 콘텐츠 만드는 공식을 살짝만 알려드리면 일단은 책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두 번째는 타인의 사례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공감까지 들어가면 베스트예요. 요 네 가지. 즉 지금 이렇게 끄덕여 주셨잖아요. 네. 좋은 강의는 끄덕이는 강의, 다른 말로 공감이 들어가는 강의인데 요 네 가지를 비빔밥처럼 잘 버무리면 돼요. 말이 쉽지 쉽진 않아요. 그 예를 들어 중등이나 고등학생들은 재미 위주로 조금 많이 즉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위주로 비빔밥을 섞으면 좋고요. 그리고 그 저한테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별로 오시는 분들은 정보를 얻어가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채소를 많이 드리는 거죠. 정보들을. 건강에 좋은 네. 이런 채소들. 그래서 이제 대상에 맞게끔 재료를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적당이라는 말이 재료로 없죠. 중도라는 말. 재료로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책을 통해서 또 소스를 얻으신다고 했는데 내가 쓴 책이 아니어도 네.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점의 책들을 가지고도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책을 12권이나 쓰셨는데 강사들 중에서도 콘텐츠가 있고 또는 콘텐츠가 없더라도 나도 책을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요령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왜 썼냐. 할 일이 없어서. 강의나 하고 싶은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가르쳤어? 책을 쓰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가 된다. 그래서 책을 쓰면 몸값도 올라간다. 다른 말로 강사료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쓸 게 있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 제가 하고 있었던 강의가 파워포인트 강의였어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 강의를 내 머리를 아무리 쥐었지 않아도 한 권이 안 나와요. 서점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 부분을 필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빌릴 수 있잖아요. 네네. 빌려가지고 책을 이만큼 쌓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추려내요. 다른 말로 이걸 집대성이라고. 만약에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도 마찬가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집대성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내 스타일로 집대성 하셔야 돼요.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요. 모방이죠. 잡혀갑니다. 그건 잡혀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쓰고 싶거나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주제를 잡고 무언가를 내 스타일로 집대성을 해봐라. 그게 진짜 좋은 방법.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은 게 저도 책을 쓰고자 했던 이유가 사실 강사로서 몸값도 올리고 싶고 나만의 컨텐츠와 브랜딩을 하고 싶어서 맞아요. 쓰는데 솔직히 내가 뭘 쓰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좀 놀랬던 게 할 일이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그거 재료를 찾아서 집대성을 하셨다는 걸 보고 아 이렇게 12권의 책을 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책을 쓰시면 좋은 게 뭐냐면 도서관이라는 게 전국에 다 깔려 있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섭외하는 1순위는 뭐냐면 책을 출판한 사람을 섭외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도서관이라는 취지의 목적에 가장 맞는 사람이 작가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정말 많은 곳을 갔어요. 그게 또 하나의 저한테는 괜찮은 포인트였어요. 또 그런 타겟으로도 강의가 할 수 있군요. 책을 쓰면요. 네, 맞아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강사님의 강의 컨텐츠가 사실 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애정하는 컨텐츠가 혹시 있으세요?
뭐 어떻게 보면 비발디를 제일 많이 해서 비발디가 제가 제일 애정하는 콘텐츠고, 그리고 요즘 감사하게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온라인 강의 하시잖아요. 저는 또 스타일이 좀 달라요. 저는 OB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배우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손희진 배웠어요, 강사님도 원하셔서 했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삼박자가 다 갖춰져야 돼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는 한데 강사님들한테 제일 전달하고 싶은데 못 전달하고 있어서 어떻게 그건 이걸 아쉽구나. 보여줄 수 있을까를 지금 제 머릿속에 고민하고 그래도 10명 중에 한 명은 잘 따라 하시지 않을까요? 있어요. 지금 딱한 명, 아, 두명딱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될게요, 3명으로. 어? 알겠습니다. 이제 3명이 되고. 근데 제가 온라인 강의법 저도 강의하지만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강의하시고 그리고 기기 사용하는 것이 되게 능수능란하셔가지고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잘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오늘 배웠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온라인 강의를 OBS라는 스튜디오로 활용해서 능수능란하게 강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OB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 완성시키면 여기 와서 한번더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비전 있으신가요? 어떤 비전을 앞으로의 계세요? 비전은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를 안 받는 게제 꿈입니다. 강사료를 받지 않는 게 꿈이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강의를 하고 싶지 않는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즉,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를 진짜 0.1% 바꾼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0.1%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봐요. 그래서 그냥 저는 TV에 나오는 스타 강사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제가 스타 강사 되면 돈안 받고 가는 강의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요? 더 많이 받는 딴거 데서 아니에요? 많이 받고요, 진짜 어려운 데는 무료로 가고 싶다. 정말 필요로 하고 어려운데 듣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여유롭게 가서 할수 맞아요. 돈 있는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강의. 어떤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혹시 더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Nothing happens until something moves. 내가 움직이기 전까지 나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가 사실 손예진 강사님 유튜브를 종종 시청은 했는데 댓글을 막 크게 안 달았어요. 블로그에는 하시는지 몰랐어요. 우연히 내가 네. 블로그를 딱 들어갔는데 블로그 밑에다가 혹시나 하고 저 대구에 있는데라고 하면서 다다다닥 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 와갖고 컨택하고 날짜 잡고 그래서 여기 있었어요. 나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댓글 하나를 움직이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맞아. 그래서 오늘 저도 움직이러 여기 왔습니다. 곧 나오는 신간 있으시잖아요. 네. 그책 제목이 뭐죠?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 라는 그 그것도 책입니다. 비발디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보시고 나도 한번 비발디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창현 강사님의 책을 한번 구매해서 보시는 것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우리 이창현 강사님 영상 보고 궁금하신 점이나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이창현 강사님과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강사님의 북스킹 유튜브 채널도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전국 강사자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